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의류주는 성수기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4분기는 어닝쇼크가 나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있는 섹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의류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이제 패딩이라든지 점퍼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마진이 높은 의류 매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의류주는 4분기 성수기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캐주얼과 정장 판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통 매출 동향을 봤을 때 잡화, 패션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모두 다 10에서 30%까지 매출이 급증하는 모습들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아웃도어 의류 업체의 4분기는 호실적 대부분 전망됩니다. MLB와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는 FNF 4분기 매출 6,700억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유한 더 네이처홀딩스 4분기 2,500억 역시 높은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의류주들이 4분기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시장의 의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고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빗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해외 의류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라는 부분도 의류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주의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한섬을 볼 건데요. 기술적으로 좀 많이 저점에 있습니다.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컨템포러리 브랜드 보유 업체입니다. 컨템포러리라는 것은 현재 가장 유행하고 각광받는 그리고 준명품 브랜드 이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요 브랜드 판매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프라인 부분 매출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 브랜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성장했고요. 남성복 브랜드 매출도 17%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패션 브랜드로 포트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스웨덴 패션 브랜드 토템이라든지 이런 메이커와 국내 독점 이제 유통권을 따낸다든지 하는 해외 패션 업체들을 좀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고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부담 없는 우상향세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이하 현재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걸리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주 중에서 한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자, 미국에서는 올해 헬스케어 부문의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좀 연관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 관심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올해 S&P 500의 헬스케어 부분이 비중이 50년 만에 제일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3월만 해도 자, S&P 500의 13.3%였지만 지난 16일 기준으로 15.8 다시 말해서 2.5%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S&P 500의 11개 부분의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6일 기준으로 올해 1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정도가 새로 유치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올해 2023년 상반기는 자,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쪽으로 자, 윗목 아랫목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이 바스켓 자체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 자,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자, 빅파마 암젠과 약 1조 6천억 규모의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을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지금까지의 이 레고캠 바이오가 한 10번에서 11번, 다시 비공개까지 한 10번 정도 되는 애로가 있었지만은 자, 지금까지 빅파마는 좀 없었다라는 거 있어 가지고 약점이었는데 이걸 완전 타파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총 5개 타겟 후보 물질까지도 계약했다는 거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행보는 지켜볼 만합니다. 특히나 이뿐만 아니라 이 올해가 끝나 아니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라이센싱 기회도 유효하다라고 신한 정권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현재 자리 매수가 가능하고요. 롱 포지션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